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예비고위 홍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 경영학과에 진학하는 거를 현재 꿈꾸고 있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칠판이 잘 보이지 않아 패드를 쓰는데도 잘 보이지 않는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딴 생각이 들지 않게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고 너무 힘들면 선생님과 상담을 듣습니다. 회가 가장 먹고 싶습니다. 저는 강남 종로형 기숙학원을 길잡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저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수면 시간이 변했고, 학습적으로는 공부할 때 가는 마음가짐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반려견 베키와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뵙고 싶습니다. 지훈아, 수능 잘 봤지? 고1 때 공부 안한거 고3 때 만회하느라 고생했어. 할아버지께 자랑할 수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길 바랄게. 앞으로도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자. 화이팅! 저는 황지택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도 수업이 이해가 가며 영어를 좋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딴 길로 새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저희 S1반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 종래 화이팅!